가짜돌 이용하면은 이런 거 톤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짜돌이 뭐냐면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가짜돌이 아니고 가짜 지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이거 또 다른 것도 있거든.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거 롤코타 장인들은, 저는 장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롤코타 장인들은 이게 4분의 1 크기도 있어요. 4분의 1 크기도 있고 막 아치 모양도 있고 막 별거 다 있거든요. 그 용에서 이제 거대 동굴 만들고 막 그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근데 잠깐만 이거 기울어진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60이었지 높이가? 50? 50? 51? 오케이. 저는 롤코타 고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 있죠. 여기는 약간 이제 한산한 마을이에요. 한산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트랙이 공중에 붕붕방방 떠있으면은 지점은 날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 이쪽으로 돌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는 속도를 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말은 거 헬릭스도 해주고. 근데 이거 빙글빙글 돌기에는 사실 여기가 좀 속도가 엄청 빠른 편일 거예요. 이거 돌 거면 좀 더 아래쪽에서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내가 만드는 이 부분 있지, 여기가 속도가 엄청 빠를 거야.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야. 아, 일단 속도 좀 더 줄이고 이쪽 가자. 여기 해안가 속도 좀 더 줄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돌면은 너무 빨라요 속도. 해주고 여기 터널 만들고 올라갑니다. 하나 올라가서 이게 지금 48m죠? 아, 내가 원래 기아코스터나 이런 거 만들 텐데 이게 뱅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속도가 적절하면 뱅킹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속도를 적절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이렇게 하자. 하나 둘 내려갑니다. 어? 어? 와, 이거 뭐야, 오젝트네? 이거 나 어떻게, 이거 색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자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거구나. 유리구나 이거. 이거 유리인데 이거 유리로 다 덮어놓은 거네 개발자가. 이게 왜 청록색이지 하고 지금 봤는데, 뭐야 왜 청록색이야 하고 봤는데 이거 유리로 다 이렇게 다 칠해놓은 거였어. 맵 개발자가 이제 친절한 게 아니고 꼼꼼하게 여기 헬릭스로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 속도를 너무 죽여놨다. 이러면은 이 속도 이 정도로 죽여놓으면은 저쪽 헬릭스의 속도 내기가 좀 힘들거든.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죠. 잠깐만 더 올라가서 42. 여기 속도가 좀 아마 적을 것 같은데 카메백이 여기서 3칸이죠 맞죠 여기? 오케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 지하까지 내려가. 지하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를 한 번에 올라가게 하려면은 더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땅을 올려 4개로 해서 컨트롤. 잘못했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터널 49. 이거 못 올라갈 것 같거든. 49 이거 조금만 더 낮게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직진 코스 몇 개 조금 만들어주고요. 칸만 만들고. 아, 좀 아쉽다 지금. 요거랑 지금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 이거 초록하네. 멀미도 미친 듯이 안 높아요. 하이퍼코스터는 원래 이렇게 짓는 게 맞아요. 멀미는 애초에 별로 안 높아요. 여러분, 그 크고 높고 빠른 코스터가 생각보다 멀미도는 안 나요. 왜냐면 이제 막 돌리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냥 엄청 빠르고 엄청 높을 뿐이지 그게 딱히 멀미 유발 요소는 없단 말이야. 이거를 완만하게 올라가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구간 만들고, 브레이크 구간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만한 거 안 써도 돼요. 후룸라이드 조심해서 이쪽으로 돌릴게요. 이거 뒤로 돌려서 그 저 뒤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이제 크기가 너무 큽니다. 작은 걸로 하고 큰 걸로 안 되죠. 작은 걸로 하고 큰 것도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컵으로 돌게. 잠깐만, 이거 맵 끝이거든. 맵 끝에다가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맵 끝에다 하면은 받침대나 그런 거 만들 적에 조금 힘들어요. 일단 끝냅시다. 낼게요. 33m죠. 언덕 좀 만들고. 이거 속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거 블록 브레이크 만드는 게 좋은데 나 지금 블록 브레이크 만들 정도의 그 계산을 안 하고 만든 거라서 사실. 여기 이제 헬릭스 좀 몇 개 만들고, 하나 둘 둘 셋 짠 거 하고 그다음에 큰 거 하고 이렇게 끝냅시다. 아, 짠 게 아니고 큰 거 두 개. 큰 거 두 개 헷갈렸다. 큰 거 하나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아, 어떡하지 이거? 아, 그러니까 연결은 쉽거든? 연결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이뻐가지고 너무 이제 스파게티처럼 되잖아? 이러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작은 거 하면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냥 땅속에 몇 개 묻으면 되지 않을까? 아, 롤코는 생각보다 만드는 게 오래 안 걸려요. 꾸미는 게 그거지. 근데 하이퍼코스터는 생각보다 막 모든 곳을 디테일하게 꾸미는 거 아니라서. 근데 이제 받침대 같은 거 넣어줘야죠 그죠? 약간 몇 개는 묻을게요. 여기가 좀 공중에 붕붕 떠있는 게 좀 안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안 이뻐. 크게 돌려서, 엄청 크게 돌려서. 그럼 여기는 이제 건물 같은 거 하면 되거든 그냥. 자, 그러면은 하이퍼코스터가 열차 두 대, 열차 세 대는 세 달려면은 몇 량 되지? 6량에 세 대 해볼게. 그 다음에 체인 속도는 9km로 해주고 테스트 하기 전에 입구 추고 있어야겠죠? 자, 보자 봅시다. 이거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약간 걱정하는 곳이 여기거든? 여기 요쪽을 못 올라갈 수가 있어서. 요쪽 못 올라가면 뒤엔 다 못 올라가니까. 색깔은 노란색이나 흰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나쁘지. 주식 그래프 같은데 빨간색 하자고. 여러분, 그 주식 그래프 빠른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 올라가는 코스 빨간색 하고 내려가는 코스 뭐 파란색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너무 주식이고 대놓고.
내려갑니다. 속도 봅시다. 지금 여기가 관건이거든. 지금 여기 이쪽에서 돌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쪽에. 아 여기는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다음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이쪽 못 올라가겠다 이거. 어 이거 못 올라간다. 될거 없다. 잠깐만요. 여기가 높이가 몇 가지 올라가지? 이게 49까지 올라가거든? 49 그 다음 다음 언덕은 30. 그러면은 지금 한 여기 38. 이거는 체인 써주자. 좋은 건 아니거든? 중간에 체인 넣는 거? 더블 체인리프트로 우기면 돼 그냥. 그리고 다시 파란색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노란색 할래. 노란색 바꿀게요. 중간에 체인이 왜 안 좋은 거냐면은 보기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만들었는데 못 넘어가. 못 넘어왔으니까 이제 거대 이제 디자인을 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체인으로 때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그다음 열차 노란색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열차도 무지개로 할까? 열차만 다른색 해주고 이거 검은 흰색으로 해준 다음에 또 노란색 해주고 아 이거 흰색 해주고 또 볼게요. 여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차량마다 다른 색. 차량 1은 빨간색, 차량 2는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차량 4는 파란색, 차량 5는 남색, 차량 6은 보라색.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 이 정신이 없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은 부분 색깔 봐서 몇 개는 색을 검은색으로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있죠. 여기는 이제 색을 죽여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이제 두 개가 섞여있는 느낌도 나거든요. 살짝 이런 식으로 잘못 칠했죠? 잘못 칠한 거 다시 칠하면 됩니다. 칠해주고 여기도 다시 노란색 잘못 칠한 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검은색 조합하면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좀 너무하다 그러면 이제 흰색 바꿔주면 돼. 그냥 무채색으로. 이거 나쁘지 않죠? 딱 여기만 뭔가 다른 게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돌고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돌고 120km에서 이제 여기를 돌죠. 올라가고 오른쪽 간 다음에 내려가서 새벽 몇 시까지 원래 이런 놓고 있냐. 이거 방금 지은 거예요. 방금 뚝딱 지은 거야. 뚝딱 지금 막 지은 거예요. 이거 포스터 짓는 건 오래 안 걸려요. 꾸미는 게 오래 걸리지.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코스예요. 이 롤코는 이제 딱히 꼬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기만 크지 막 코스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 아 내려가서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저기만 조금 수정할게요. 저쪽만 저기만 좀 수정하자. 오케이 됐어요. 여기만 좀 수정할게. 굳이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수정하고 싶어. 잠깐만 나 통나무수로 다 왔다 모르고?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뒤에 있는 저거 뭐야 로고 호름라이드를 받아보겠어. 돌리고 그냥 돌 내려갑니다. 여기 좀 다시 지을게요. 다시 뜯고 뚫어 쭉쭉쭉쭉쭉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됐어. 테스트 다시 돌리고 테스트 하는 중간에 도중 색깔 좀 마저 칠할게요. 여기 이거 색칠할 때 꿀팁까지는 아니고 그냥 팁으로 이거 받침대 안 보이게 하고 칠하는 게 좋아요. 걸리적 거리거든.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건물로 색깔 바뀌는 부분은 건물로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 심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건물로 이제 내가 이제 이쁘게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아 이거 입구랑 출구 하고 테스트 할걸. 입구랑 출구 옮긴 다음에 다시 할게요. 여기 출구는 여기. 아 잠깐만 출구 너무 뒤다. 테스트 다시. 이번 공원 컨셉은 없고요 그냥 이제 그냥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딱히 이제 컨셉은 없어요. 맵 자체도 이제 컨셉이 그냥 이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비밀이 깃들어 있을까요? 아, 이 신비로운 만에는 어떤 비밀이 깃들어 있을까요? 그냥. 근데 비밀을 아직 찾지 못했어. 이 맵의 비밀은 아직 나도 몰라. 아직도 모릅니다. 손님이 땅으로 꽂은 비밀은 이 맵이 아니었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땅을 만들어 볼게요. 땅을 요런 데서. 이거 프롬라이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요.
이거 수치 나온 다음에 다시 옮길게요. 보자, 또 한번 보자. 잘 되었나 보자. 열차 무지개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좀 안 어울린다. 열차가 그러니까 여기도 무지개거든요. 근데 여기도 무지개인데 여기는 이제 트랙 자체가 무채색이잖아. 그러니까 트랙이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이제 흰색이면은 이게 무지개가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이제 노란색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무지개를 하니까 이제 너무 좀 정신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차는 그냥 열차를 무채색으로 합시다. 열차 이렇게 하자. 열차를 열차만 다른 색이 아니고 모든 차량 같은 색으로 해요. 흰색으로 만들어. 흰색으로 하는데 약간 이제 무채색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야. 책만 다른 색하고 이제 뒤쪽 있죠. 뒤쪽만 이렇게 끝에만 이제 검은색. 뒤로 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앞에만 포인트로 줄까? 잠깐만. 차량 1에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하자. 파란색에서 밝은 파란색에서 이거 이렇게 할게요. 파란색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앞쪽은 파란색이고 이제 가운데 흰색으로 갔다가 뒤쪽 검은색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할게요. 약간 좀 KTX 도색.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치가 몇이 나올까? 873 나왔거든요. 이거 멀미도 안 나온다니까. 873 나왔는데 873 이거 지금 길이가 2000m가 좀 안 되거든. 길이 좀 뻥튀기해서 흥미도 더 늘릴까? 긴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좀 하이퍼치곤 좀 짧은 편이거든. 2000이 안 되네. 2000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길이로만 하면은 흥미도 9 베이스 9 넘기긴 쉽고 그 다음부터 이제 꾸미는 거 막 하다 보면 10도 넘길 수 있거든요. 극한이 이제 10.25란 말이에요. 하이퍼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급 코스터는 극한을 만들면 이제 기분이 좋지. 이 자존심의 언덕을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너무 금방 끝나.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약간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이미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꾸미기로 10까지 올리는 거 좀 힘들고요. 8.05에서 꾸미는 걸로만 10 넘기는 거 좀 힘들고 일단 이거 좀 더 길게 해야 돼. 할 거면은 여기 있죠. 여기를 좀 더 늘려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 헬릭스.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도 이제 테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공중에 붕붕방방 떠 있으면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냥 수정하는 거. 자존심의 언덕 튀어나온 거. 아, 여기 튀어나온 거 왜 일부러 했어요? 여기 자존심의 언덕에 그 건물 서 있고 여기 저 튀어나온 거 의도된 것입니다. 그 자존심의 언덕은 사실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체인을 깔았다는 거 자체가 문제야. 여기 속도 너무 잃었어. 아, 체인을 깔았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이제 더 잃어도 되겠다. 아, 여기 못 올라가지. 여기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죠 이쪽. 이거를 저기까지 한 번 더 두르자. 그것도 괜찮겠다. 조금 좀 많이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존심의 언덕이 높이가 48m였죠 이름을 자존심의 언덕이라고 붙여버렸습니다 벌써. 아, 여기네. 잠깐만, 한 칸만 더. 급경사 약간 지하에다가 넣어버리자. 지하에서 놀자. 원래 그거예요. 저거 뭐지, 수치 뻥튀기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는 지하에서 이렇게 막 뺑뺑이 만들어서 수치 길이 늘리면 돼요. 기가코스터가 생각보다 만들기 수치 내기가 되게 편해요. 이거 있죠? 이거 도배하면 돼요. 그냥 이거 팁입니다. 기가코스터 이제 극한 만들고 싶으면은 요거 있죠? 요거 막 도배하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뻥튀기해요. 이러면은 수치 올리기 편해.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게 길이가 엄청나게 뻥튀기 된단 말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갈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잖아. 여긴 체인 안 하고 튀어나올게요. 이거 체인 안 깔고 올라갈 수 있겠지? 속도 30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체인 하나 깔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급경사. 테스트 다시 돌립니다. 오케이, 테스트 하기 전에 입구 좀 다시 돌릴게요. 이쪽으로 다시 테스트. 내가 체인 속도 완벽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삼락 굴복해버린 자존심. 그가 리프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저거 이쁘게 꾸며줄 거예요. 이쁘게 꾸미면 돼요. 수치가 아직 안 나올 텐데 이거 내가 길이를 엄청나게 뻥튀기시켰단 말이야. 봐봐, 지금 아까 1900m였는데 내가 지하코스 해가지고 2700m가 됐거든? 엄청나게 풀렸죠? 이러면 아마 흥미도 9는 나올 것 같고 9는 바로 나올 것 같고 8.73이네? 9는 안 나오네? 8.73 이러면 이제 끄이는 걸로 10.25까지 찍긴 좀 힘들거든? 근데 이거 이미 조금 길이 뻥튀기용으로 뇌절을 좀 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뇌절 치는 건 좀 오바 같아. 그냥 이렇게 끝냅시다. 그러니까 트랙은 이렇게 끝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극한 만드는 거를 딱히 목표로 하진 않았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꾸며봅시다. 자, 오늘 아마 이거 꾸미는데 다 쓸 것 같아요 시간. 맞다, 여기 공원 등급 999인가? 오, 이거 봐, 너무 완벽해. 공원 등급 999 쭉. 자, 이거 만들게요. 대기줄은 이쪽으로 빼서 약간 내려가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해주고 가든 파워라이드 1 고장났다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구나. 이거 뭐냐면 범퍼카인데요. 범퍼카랑 똑같은 건데 그 열차가 이게 뭐냐면 꽃이에요. 꽃 모양이야. 근데 이 열차가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흥미도가 플러스 75% 수치가 붙어있거든? 그래서 이거
흥미도 6.15에요. 개 높아. 그냥 이거 턱 노는 놀이군데 흥미도가 무려 6.15. 경미도 1. 멀미도 0. 사기 열차입니다 저거. 그 다음에 내가 축구를 졌다 만들어 왔지. 이렇게 해주고 길을 좀 빼자 이쪽으로.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너무 비인도적인 거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꽃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꽃으로 이제 들이받는 거죠. 내가 박는다고 할 때마다 니네 맨날 오야 오야 이런 거 쳐가지고 내가 단어를 막 함부로 못 쓰겠어. 저거 봐, 또 치잖아 저렇게. 오야? 초딩이에요 초딩? 그냥 순수하다고 해줄게. 자,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출구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자동으로 이거 벽 생기는 거 좀 편하네. 약간 내려가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에 광장 만들려는데 여기 광장 만들지 말자.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거 지저분하다. 아, 여기는 이제 자연으로 해. 돌이랑 막 그런 거 해. 수치가 지금 8.77이거든. 지금 보도만 만들었는데 8.77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9는 넘길 수 있어요. 9는 쉽게 넘기고 10.25는 힘들지 않을까? 나 그냥 10.25 넘기. 아, 근데 이게 그거다. 낙하이스가 좀 많네요. 14는 되네. 이게 낙하이스 너무 많으면은 낙하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까지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낙하이스가 어느 9인가 아마 그 정도 코스트마다 다른데 얘 기준으로 한 9 정도 넘어가면은 9 이상부터는 아마 악효과만 있을 거예요. 너무 많다고. 잔디 보기 싫어 땅 파기 찹찹찹. 아, 이거 나는 이거 자연스럽던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잔디 모두 깎는 거 있잖아요. 난 오히려 다 그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난 이게 더 잡초가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보여줄게. 나는 이게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거보다 잡초가 있는 게 난 더 좋아. 몰라, 이건 뭐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그래서 그 롤코타 3 보면은 롤코타 3 언덕이 되게 무슨 텔레토비 동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픽이 나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리고 좀 많이 연두색이에요. 되게 색깔이 밝고 막 이런 색깔이야. 이런 색깔 이거 문 엽시다. 문 열게요. 이거 탑승 시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열차 3개로도 꽤 오래 걸리네. 탑승 시간 어딨지? 탑승 시간이 3분 14초네. 많이 해자죠. 3분이 넘어가면 굉장히 해자요. 이거 근데 그거에 이거 체인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래. 9km인가? 체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마 저 3분 중에 또 올라가는 타임이 1분 거의 반 정도 되겠지 아마? 자, 아무튼 문제롭고 이거 이제 가격 올려야겠죠. 자, 이거 거의 20달러 받아도 돼요. 한 19.5달러 해볼게요. 그 다음 이 기술자 전단 기술자 한 명 붙여놓고 너는 얘를 담당해라. 오케이. 여기를 이걸 이제 8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올려요. 북한 하고 쭉 올려주고 한 가지 할게요. 자, 안된다. 이제 건물로 이제 도시처럼 이쁘게 꾸며줄거야.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를 이제 이걸로 해서 회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돌 같은 걸로 해서 돌 이렇게 돌 몇 개 해주고 이렇게 돌 조금만. 이거 봐, 타잖아요? 19.5달러 내고 타거든? 이거 그냥 20달러 만땅 해도 되겠다. 최대치로 할게요. 최대치 타죠 탑니다. 하죠. 20달러씩 내고 탑니다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쪽 유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푸드센터랑 뭐 그런거 지으면 돼. 여기다가 대기조 좀만 옮길게요. 한 곱하기 3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랑 한 곱하기 3 그럼 두고 3 곱하기 3 이제 두 개가 생기잖아. 한다 이렇게 높이 차이 주고요. 이게 뭐야, 높이 차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밀도 올리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점 같은 거 만들면 되겠죠. 와, 이거 뭐야, 사람들 오는 거 보여요? 와, 이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여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음식 가게 지어주고 핫도그 가게랑 저 핫도그랑 뭐 같이 파는 가게, 치킨이랑 뭐더라 아무튼 뭐 같이 파는 가게. 그 다음에 여기, 아 맞아, 여기 ATM 기기 있어야 돼요. ATM 기기 왜냐면 이거 좀 비싸기 때문에 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ATM 기기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병원 하나 만들지. 오케이 좋아. 와, 이거 봐, 20달러인데 줄 꽉 찬 거 보여요? 너무 좋아. 이거 봐, 하이퍼코스를 못 찾겠어. 이거 못 찾겠어는 그걸걸요? 그냥 줄 꽉 차서 그런 걸걸? 대기줄 더 길게 해도 되겠다. 그 대기줄을 내가 좀 짧게 짓는 편이거든. 대기줄을 길게 하면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대기줄 길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거에 대기줄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 거 참을 수가 없지. 예뻐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여기 얌전한 기구랑 막 그런 거 지어주면 되겠다.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풍경? 광장? 그런 거 만들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쭉쭉쭉쭉 너무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좋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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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만리장성은 아니고요. 만리장성 같은 느낌이 나나요? 조금?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 얌전한 기구 하나 만들 건데 뭐 넣을 거냐면은 엔터프라이즈 넣을까? 좀 크거든 근데 사실? 뭐 넣기에는?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엔터프라이즈를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는 여기 출구는 여기 그 다음에 대기조를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구도도 이걸로 해서 구도 이걸로 합시다.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다. 이게 아닌데? 뭐였지? 이건가? 아닌데? 뭐였지 저거? 아 이거다. 자 이걸로 해주고 테스트 한번 하고 문 열고 좋아요. 얌전한 기구 준다는데 얌전한 기구 아니었죠 사실? 아 좋아요. 일단 여기 이쪽을 일단 좀 먼저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받침대 작업 딱 쫙 해줄게요. 그 다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이거 보도가 반지의 제왕 테마인가? 잠깐만요 이거 보도 이름도 여기 뜨나? 한번 볼게요. 아마 저거 해리포터일 수도 있어요. 저 산성은 펀즈 산성이라고 불리려나? 이 산성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직원상 받았습니다. 해리포터 테마 해리포터 테마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쪽 여기 그냥 숲으로 합시다. 광장이 여기 있는데 광장을 또 만들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돼서 안 돼. 여기 숲으로 해주고 여기 내가 안쓴 나무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흙을 조금 몇 개만 섞어줘요. 살짝만 이렇게 조금만 여기 돌도 몇 개 주고 몇 개는 돌로 그 다음 그게 없죠. 아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벽이 심심하잖아. 이 심심한 벽을 안 심심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주고 근데 이거 벽이 안 이쁘다. 벽돌로 할까? 벽돌이 차라리 나은데? 벽돌로 할게요. 벽돌로 하고 화장실도 저기 하나 넣으면 좋겠네요. 화장실이 이게 좋은 게 크기가 딱 두 칸이라서 이런 넣을 수 있어요. 딱 들어가. 오 근데 그래픽이 깨지죠? 잠깐만 그냥 여기 안 할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푸드랑 또 이것저것 맞아 보통 이런 곳에 오락실 있어. 와 저 사람이 이제 놀이공원 좀 가본 사람이구만. 이런 곳에 이제 오락실이 있죠 보통. 그러면 이제 받침대 작업을 할 건데 이거 받침대 과하게 다 안 할 거고요. 여기 일단 여기 배경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이라서 안 보인다. 빛까지 와서 더 어두워서 안 보여. 자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놀이공원 오락실 특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 옛날 오락기들의 박물관. 맞아 그건 그래 좀 이제 맞아 나 얼마 전에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 이제 오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VR 오락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VR 오락기 뭐 오락실 가면은 막 티세이더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화려하게 생긴 게 아니고 잠깐만 보여줄게. 신기해서 사진 찍었거든. 그러니까 기기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일상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나서 좀 신기했어. 이렇게 생겼던데 VR이야 VR. 그러니까 난 VR이 신기한 게 아니고요. 뭔가 이런 이제 되게 뭔가 일상에 들어왔다는 게 신기해.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오락기로 들어왔다는 게 콘솔도 잘 만들어놨던데. 모델은 그거예요. 그냥 이거 전용으로 만들었어. 이 VR 이거 안에가 이렇게 막 엄청 고급지진 않아요. 시야각이 막 엄청 넓거나 그러진 않아. 안에 보면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약간 좀 저렴한 VR 어떤 느낌이냐면은 VR은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저건 그 안에 들어와 있다가 아니고 뭔가 되게 큰 화면이 있다 그 느낌. 되게 큰 화면이 있다 그 느낌. 뭐 500원 놓고 하는 거 500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냥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뭐 그 정도면 만족하죠 뭐. 카드보드 같은 거. 자 여기 계속 여기 받침 따고 있었죠. 자 여기 내가 아까 꾸미겠다고 한 게 어떻게 꾸몄냐면은 통나무로 해서 통.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이디 판우가 펀즈 목소리로 놀고 방송을 하고 있다. 신기해라 판우아트. 통나무 판우아트라는 명령은 없죠. 아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통나무를 다 하지 말고 여기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해서 갈색. 이 갈색이 색이 달라. 이걸로 하자. 거의 똑같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바깥쪽도 처리해주면 돼. 바깥쪽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은색으로 해서 이거를 여기가 뒤에가 배경이 검해서 안 보인다 잘. 난 이게 좋아요. 뭔가 이런 이제 중간에 쉬는 구간. 그 다음 이거 해줘야 돼요. 여기를 색깔을 구색상 말고 또 이제 또 다른 색깔로 해서 여기만을 위한 뭔가 또 다른 색깔 이렇게 뒤에 색깔 잘못 칠했죠? 난 이게 좋아. 회색에 회색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약간 그림자진 것 같죠? 회색 약간 그림자진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여기 지금 어떻게 꾸민지 생각. 그 받침대 원래는 도배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긴 안 할까? 여기도 해야 돼. 여기 색깔 바뀌는 구간 있죠? 여기 색깔 바뀌는 구간 여기 해야 돼. 여기는 해야 돼.
일반 VR 오락기 엄청 신기했는데 한우가 버튜버로 데뷔하는 네.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네. 안 신기했지. 근데 버튜브는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안 보는 사람은 모를 뿐이지 되게 많아요. 다음 여긴 땅을 좀 파서 4개로 해서 자 이걸로 하고 네. 어 좋아 나 이런 게 좋아.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회색으로 해서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주고 어 좋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긴 이제 나무 심어줄 거예요. 지금 작업하느라 지금 나무를 뽑아놓은 게 아니고 요 뒤에도 마을이 있으면 이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일단 입구 없음을 해주고요. 입구 없음 일부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받침대를 수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걸로 해서 갈색해서 일단 겹 버튜버는 많지만 퍼튜버는 본 적이 모드. 없다. 해외 수상한 사람들 와서 비트 던지며 마스터카드 파시 불안하답니다. 셋 하나 둘 이렇게 주고 아니에요 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여기도 통나무 VR 하니까 동네 같은 데 보면 VR로 놀이기구 타는 체험 같은 거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 좋죠. VR의 아주 좋은 모델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VR 초창기에 나도 이제 조금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하게 그때 주목을 받았잖아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제 뭐 인공지능, VR, 드론, AI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그런 테마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VR이 한창 테마였어. 그래서 이제 국가지 지원금 엄청나게 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으로 이제 먹고 사는 뭐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원금 끝나면은 이제 다 망한 회사도 엄청 많고. 근데 나는 이제 VR이 좀 과하게 그게 좀 있어서 아 망한 회사 많겠구나 했는데 물론 망한 회사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자리 잘 잡았다 생각해요 VR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왜냐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제 다 그거였거든. PC 게임 막 RPG 게임 와 진짜 RPG MMORPG에서 VR로 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VR은 이제 그거랑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제대로 즐기지도 힘들어. 오히려 간단한 진짜 간단한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외나무 다리 건너기 막 이런 거. 근데 봐봐요 집에서 자기가 이제 비싼 몇백만원짜리 약간 100만원짜리 VR기기 사서 외나무 다리 건너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애초에 타겟층이 달랐던 거야. 애초에 타겟층이 그 개인 고사양 PC 게이머가 아니고 아케이드 기기에 오락실 막 이런 데는 그래서 잘 자기 잡았어요. 그냥 잘 자기 잡았어. 성공적이야. 자 이거 통나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건 이제 알릭스죠. 근데 알릭스 같은 거는 솔직히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알릭스는 밸브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개발이 많이 들었겠지. VR로 야동 보면 개쩔지 않을까? 겹쳐짓기 모드 켜져 있네요. 자, 안 보니까 그냥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Hey, you cute furry visa card possibl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통나무로 해서 이 통나무를 3 곱하기 3짜리를 흰색은 너무 하고 베이지 색깔 이걸로 하고 아 이거 살몬 핑크? 너무 핑크하네. 밝은 갈색 할게요. 밝은 갈색에 노란색 어두운 노란색으로 해주고 어두운 노란색 너무 갈색이네. 노란색 이걸로 해주고 아 이거 안 이쁘다. 저거랑 어울리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 아 이걸 내보자. 이거를 원래 지붕인데 원래 지붕인데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벽이 없어. 개발자가 안 넣는 건지, 그러니까 맵 제작자가 안 넣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창문 없는 집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오, 좋아 이렇게 하고 요 뒤에 틈에도 기숙사 같은 거 하나 넣어도 그게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5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여기랑 여기가 좀 따로 놓으죠. 아니다 저건 나무 심어서 적당히 처리해주면 되겠다. 여긴 나무 심어서 처리할 거고 여기까지 꾸미면 정신없고 이런 데 이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이걸로 해서 툭툭 깎아주고 깎고 여기다 이제 돌 이용하면 이제 굉장히 빠르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VR책 같은 건 장르가 뭐예요? VR책은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롤플레잉의 정점인 게임이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외국 친구들 같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월드에서 만나면 이제 좀 좋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이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이랑 되게 잘 맞는 거죠. 세라 하던 사람들 돌? 지금 돌 면적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돌이 아니고 그냥 이걸로 해주고요. 여기도 돌로 하자. 무너진 것처럼 아 무너졌어. 이제 올라가 좋아. 굉장히 고요하죠. 근데 뭐 여기는 솔직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여기까지 받침대하면 이제 뇌적인 것 같고 산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있는 거 지금 수치 한번 볼게요. 수치가 9.1 약간 이제 약간 꼼수라기보다는 트릭 알려줄게. 이런 데 있죠. 어차피 땅 팠던데 이런 데다가 이제 물 조금씩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아 여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것도 흥미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좋아요. 이런 데다 구멍에다가 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치가 9.1이었잖아요
이거 아마 꽤 오를 거예요. 9.12에 올랐거든. 이거 좀 더 오를 거예요, 지금. 완전 실시간 갱신 아니라서. 자, 이거를.